저는 보행자 보호 시험을 담당하고 있고, 보행자 보호 시험은 그 머리 모형, 그리고 다리 모형, 그다음에 상부 다리 모형 그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시험을 하고 있고요. 충돌 시험 동영상만 봐서는 일반인들이 이게 안전한 차다, 안전하지 않은 차다 구별하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. 성능 평가를 하기 전까지는 그냥 차만 봤을 때 캐빈이 찌그러지지 않고 승객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. 렉스턴 스포츠는 G4 렉스턴을 기반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프리미엄 SUV인 G4 렉스턴의 안전성을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니까 굉장히 좀 안전한 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보행자 같은 경우는 후드에 충격흡수 공간이 있느냐,